깜짝할 사이입니다. 벚꽃 핀 것이 바로 엊그제인가 싶었는데 벌써 지기를 시작합니다. 나이 탓인지 해마다 벚꽃 피어있는 기간이 점점 짧아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예, 뭐 비도 많이 왔고. 아이고, 그 올해는 벚꽃놀이를 못 갔네. 벚꽃놀이는 어디로 가시는데요? 해마다 동네 공원으로 갔습니다. 이 전날 밤부터 자리를 잡아놓고 친척들이랑 가족들이랑 밤새도록 술 마시고 노래하고 아주 그냥 야단 법석이에요. 좋으셨겠습니다. 아이고, 어디로 가시는데? 저는 주로 강가로 갑니다. 야, 강! 리버! 아, 좋지! 벚꽃이 많진 않지만 부서지는 벚꽃잎을 맞으면서 가로수길을 걷는 걸 좋아해서요. 부서지는 벚꽃잎? 야, 이 표현도 뭐 아주 낭만적이시네요. 아유, 사람 많은 곳을 안 좋아해서 그래요. 오늘 이렇게 느긋하게 벚꽃을 보게 됐으니 아주 잘 됐네요. 샛노란 개나리며 불구스레한 진달래길도 걸어봤으면 좋겠는데. 그 벚꽃 떨어지는 게 말입니다. 꼭 눈발이 휘날린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벚꽃을 보게 될 줄이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이 벚꽃 보는 것도 마지막인가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네요. 왠지 기분이 묘하네요. 이 좌불안성 안절 부절이라고나 할까. 이 옷을 처음 입어본 탓인지 영 어색하기도 하고. 그 사우나에 들어간 것 같겠죠? 뭐 옷 입고 들어가는 거지만. 사우나요? 예. 아, 예, 뭐 뜨거운 데로 들어가는 거니까 다 똑같을 겁니다. 뭐 사우나보다 훨씬 뜨거울 거예요. 그 다 탈 때까지 한 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한 시간이요? 나이나 건강상에 따라서 다소 개인 차이도 있다죠? 지방이 많은 사람 잘 탄다거나 담배 끼면 잘 안 구워진다거나. 에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너무 빠른 것도 안 좋아요. 설 익으면 곤란하니까. 아, 그 연기가 많이 난대요? 전에 제 친구들 화장할 때 보니까 연기는 별로 안 났던 것 같습니다. 아, 나 연기 눈에 들어가면 매워서 싫은데. 아, 나 씨. 아유, 그 정도는 참으셔야지. 저기. 예. 아니, 아까부터 궁금했는데요. 뭐가요? 그 옷이 좀 그러네요. 옷이요? 아, 그 나일론 같은 거 입으면 몸에 안 좋대요. 아, 몸에 안 좋대요? 예. 아유, 처음 당하는 일이라 모르는 게 많아서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야, 이거 삼베로다가 입으셨네. 좋으시겠습니다. 아니, 그 친척들하고 그 친구들이 많이 많아가지고 어? 아니,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좀 비싼 걸 입혔나 봐. 아, 그리고 그 식구들 성격도 이 관례나 순서 같은 거 꼼꼼하게 안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되나가지고. 저는 그런 거 말해줄 사람이 없어서요. 아유, 나도 신경 안 쓰고. 그럼 됐죠 뭐. 아, 그래도 그 나일롱은 더디 썩어서 몸에 안 좋다던데요. 안 간지러워요? 나일롱이 그래요? 이런 고급 삼베라야 이 몸이랑 같이 깨끗하게 썩으니까 이 몸에도 좋고 환경 친화적이고 일석이조라네요. 아유, 우리 애가 경황이 없으니까 장인사한테 다 맡긴 모양이네요. 아, 이거 이까지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 아들내미한테 한마디 하세요. 딸만 하나입니다. 딸이요? 그 아들 없어요? 그 사위가 알아서 좀 해주지 좀. 시집을 안 갔어요? 아, 시집을 안 갔구나. 아니, 그러면 그 꿈에서라도 선몽을 해서 얘기를 하세요. 응? 그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장례인데 좀 쓰라고 말이에요. 그런 꿈에까지 애 돌라려고요. 아니, 근데 우리는 화장이니까 이 썩고 말고 그럴 게 없지 않나? 그냥 다 태우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 화장하기 전까진 기분이 틀리지. 아니, 근데 뭐예요 그거? 아, 이거 동전 주머니예요. 동전 주머니는 뭐 하시려고? 이
저승 가는 길은 멀어가지고 강도 건너고 주막에서 밥도 먹어야 한대요. 그때 쓰라고 우리 식구들이 넣어준 겁니다. 저는 그게 없는데. 없어요? 예, 없어요. 아, 이거 어떡해요, 이거? 아, 괜찮아요. 이거 다 민간신앙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이런 거 안 놓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면은 밥도 못 먹고 강도 못 건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 미신이에요, 미신. 좀만 빌려주세요. 에이, 그거 안 되지. 아이고, 미신이라면서요. 저기, 너무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요? 내가 뭘 똑바친 것 같습니까? 아유, 그런 건 아니고. 그 생전에 신세진 분들은 다 보고 왔습니까? 다 만나보고 와야 됩니까? 이 저승에 가면요, 심사하는 사람들이 다 물어본대요. 뭐를요? 이 생전의 행실이 어땠는지, 이 선한 사람이었는지 악한 사람이었는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는지 안 그랬는지 뭐 그런 것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죽을 땐 보통 경험 없이 죽으니까 이 신세진 사람이나 뭔가 자기한테 고마운 사람한테 고맙다는 얘기도 못하고 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죽었어도 그 영혼만이라도 잠시 잠깐이나마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예의를 차려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 그렇네. 아이고, 인사목들이고 뭐 어떻게 되나? 아, 별로 안 드시고 점수 깎이는 거예요. 그냥 귀 내리는 거예요. 누가 네 점수가 깎일까요? 에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알라 아니 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무튼 그런 신들한테요. 예수님이나 부처님. 이 실은 저희 죽은 뒤의 세계,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사후세계라고 하죠. 이 사후세계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뭐, 책을 좀 봤거든요. 아니 뭐 그 책들은 뭐 신들이 썼나? 아, 신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책을 쓴 거지. 아니 그렇죠. 그렇죠. 신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하고 그 믿는 사람들이 쓴 거죠. 그렇죠. 아, 이름 좋으시네. 아이, 꼭 교회 전도사님 같네. 아니 좀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저기서 주워드리는 것을 그렇게 사실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아니 그거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대기라 나가 죽었는데 귀신이 돼가지고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뭐가 있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와서 뭐가 옳으니 그리니 그 얘기할 문제거리가 아니라고요 지금. 그 아니 그쪽에서 자꾸 불안한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이러는 거지요. 그 장의사가 수염도 안 깎아줍니까? 실은 제가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입관을 하느라 수염도 안 깎아주더라고요. 아니 어찌나 맘대로든지 이거 말도 안 부르고. 아 이거 죽을 때 사정 없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뭐든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죽는 걸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뭐 연습이라도 할까요? 이렇게? 아니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죽을 줄 알았나? 뭐. 아니 뭐 어떻게 죽으셨는데? 아니 물어보지 마요. 아니 죽어서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그거 얘기 좀 해봐요. 저. 아이 사람 그 딱 봐도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그 예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와, 야 같은 데 죽었고 그 되게 빡빡하게 군요. 뭐 어떻게 되시는데? 65 방금 지났지요? 49? 아 되게 동안이 시대님. 형님 그 종교는요? 없어요. 없어요? 엄마 이거 어떡하시려고. 나는요 이 절에 다녔습니다. 집안 되도록 부처님하고 아주 친해요. 와봤냐 바람직다 신경관자 제보살이 기... 아이고 기단하게 마봤냐 바람직다 신경관자 제보살이 마봤냐 바람직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우 씨 유족 친족분들은 제1화로 앞으로, 기영식 씨 유족 친족분들은 제2화로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우 씨 유족 친족분들은 제1화로 앞으로, 기영식 씨 유족 친족분들은 제2화로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말을 했네요. 아 육신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온다는데 제가 맨날 헛소리를 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그 제가 칠치치 못하게 살아가지고 다 제 탓이지요. 저기 이거 아유 그거는 아 이거 받으세요. 아유 받아요. 막 넣어두세요. 배고파서 저승까지 못 가면 귀신이 돼가지고 이승에서 떠돌게 된다네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 대신에요. 예. 담배 한 가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세요. 아유 담배 끓인 지 벌써 2년이나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피우고 싶어져가지고 저는 하루에 두 갑씩 폈습니다. 우리 딸애가 선물한 모양이네요. 아유 효녀네요 효녀. 자, 아유 고맙습니다.
죽으니까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지네요. 아, 씨발. 존나 맛있다. 아이, 도는데요, 이거? 아유, 울지 마요. 나까지 서글프시네. 아유, 울기는 그 담배 연기 때문에 눈이 매워서 그래요. 담배 연기가 눈에 들어가도 눈물은 나지요. 김진우라고 합니다. 김영식일세. 김여행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가는 데까지 같이 가시죠. 길동무가 생겨서 정말 다행입니다. 벚꽃이 정말 이쁘네요. 저승 가는 길에도 저렇게 예쁜 벚꽃나무 가로수가 있으면 좋겠네요. 결혼한 데 누가 좋아하겠냐?
괜찮죠. 엄마 옆에 아무도 없어도 괜찮은가? 아주머니 계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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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놀랐지니? 다른 사람 언니 없다 어떡해! 아주머니는 얼어층 진출기문한 여자야. 내가 이게 좋겠구나 생각하면서 생각을 딱 해! 그리고 손에 딱 걷어! 딱 가! 하고 있네? 다른 일이라도 해야겠다 그러면서 딱 가. 분진술이야 뭐야? 이렇게 된다고 그냥 동해번쩍 서해번쩍 홍길동 따로 없어. 형님 부러워요. 형님 장가나는 기똥짝이 잘 갔어. 내가 그런 여자하고 장가를 갔어 봐. 내가 와, 아줌마리. 언니, 언니 왜 이러고 있어요? 내가 좀 쉬라고 했잖아요. 고모 고생이 많으세요. 좀 전에 도시락 시켰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언니. 경희야, 너 커피 마실래? 아니, 언니야말로 한숨 쉬어야죠. 아유, 시긴요. 조금 있다가 손님들 점심 대접해야지요. 아, 도시락은 이 사람 시키면 되죠. 아, 그래요. 제가 주세요. 생전에 애아빠가 신세신 분들인데 제가 해야지요. 언니, 그러다 진짜 병나요. 아, 이 사람이야 뭐 노사 화투나시면서 건들건들 노는 사람인데 이런 데다 부려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언니 좀 쉬어요, 좀. 어? 아, 그럼 저한테 점심 식사 맡기시고 좀 쉬세요. 예. 아, 그럼 잠깐만 앉을게요. 진짜. 언니. 아, 언니 살 빠진 것 봐. 아, 살 반쪽이 됐잖아요. 얼굴이야 뭐 빠졌다 붙었다 하는 거지요 뭐. 아, 그래도 고모랑 고모부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아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동생인데 이런 일은 당연히 해야지. 고마워요. 커피가 맛있네요. 그죠? 이상하게 놀러 가서 마시는 커피가 맛이 나요. 놀러 와? 너 지금 여기 놀러 온 거니? 진짜네. 그지? 봐, 내 말이 맞다는 거죠? 아니 근데 언니, 그 경훈이 어딨어요? 아침에 경희가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음성 녹음만 남겨놨대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지 아버지 장례식이라 나타났지도 않고. 그 설에도 안 왔죠? 재작년 추석에 보곤. 그 후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그 올 봄에 대학 졸업한다면서요? 네. 아니 그 자식 취직도 안 했잖아. 취직 같은 거 생각에도 없는 애예요. 아이고 백수 하나 또 늘어나는구만. 경훈이 그 자식 또 정신 차려야 돼. 너나 차려 너나 좀. 왜 그러니? 아, 어디 가니 경훈이야? 아무 데도 안 가. 저 말보사하고는 저... 아니 근데 언니 엄마는? 엄마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대로 계속 쭉 주무셔도 되지. 마동이!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투닥치라는 거 뭐야 지금?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피곤하시니까 계속 이 자리에서 주무셔도 된다 뭐 그런 얘기야? 아니 좀 안 할래 진짜? 뭐? 아니 근데 언니, 아 우리 엄마 요새 좀 이상하다면서요. 아유 그 진지 잡수신 것도 기억 못하신대. 어? 가끔이지만 금방 식사하시고도 왜 안 주냐고 하세요. 혼자 밖에 나가실 땐 좀 걱정되더라고요. 아유, 위험하죠. 그러다 눈이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아직 일은 5밖에 안 됐는데. 너 쭈물쭈물 혼잣말도 하죠? 가끔이요. 누가 얘기한 건데? 너 환각상태다. 어떤 눈이 영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그런데. 아니 귀신하고 얘기하는 눈인데도 있다던데. 우리 엄마는 사람을 착해가지고 갈 때 깨끗하게 갈 거야. 여보 착도 좋다고 그런데. 착도 좋다고. 우리 오빠가 우리 엄마 좋은 데로 데려갈 거야. 세상이 다 아는 효자였잖아. 그치 언니? 어떡해요. 누구야? 오늘도 한 사람 들어왔대요. 우연히 우리랑 같은 시간에 화장하게 됐어.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형님! 아유, 이런 소리세요. 아유, 근데 누구시지? 아, 너 찻잔 찾는다며. 예? 어, 찻잔 찾는다 그랬잖아. 뭔 찻잔이야? 어, 가봐. 지금 급등실에 다 있어. 빨리 가! 저기, 언니. 그 피곤해도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뭔데요? 아니 그 우리 오빠라는 사람 그야말로 착실하고 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꼼꼼하게 안 하면 성이 안 차는 사람이었잖아. 그랬었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오빠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그 오빠 마음에 들게 우리들이 깔끔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고모가 우리 그 시기까지 좋은 걸로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아유 고맙긴요.
아니 근데 그 최신호이네 말이에요. 아니 그야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주는 것까지는 고맙지만은 아 그 사람은 그 자기 과시욕기라고 해야 되나? 아 강제로 떠맡긴다고나 해야 될까? 자기는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 보여주려고 한달까? 아무튼 이런 냄새가 풀풀 나요 지금. 그래도 체험감님은 축구부 회원의 회장도 해주셨고 아니 우리도 여러 가지를 신세지고 있고. 아니 그렇다고 행동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아 초선날 밤에도 그래? 그 지 혼자 나서가지고 아이 올라들 와 얼굴들 보고 가야지 하면서 지 맘대로 방까지 안 내고 말이야. 아 여기가 김치 사과지 최씨 사과예요? 손님들이랑 제자들 축구부 관계자들이 많았으니까요. 아 제수씨 술 좀 내줘요. 술 좀이라니 어따로 제수야 제수가. 야 제수 네 옆에 누야. 아유 내가 사무실에서 일했었으니까 그런 거겠지요. 아니 중국집 짜장면 시키는 거나 그때 육개장 시킬 때도 그래 모두 지가 아는 집들이었잖아. 이런 거 저런 거 모두 지마대로 하려고 한다니까. 아유 우리 집 식당이 좀 멀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모두 수월했잖아요. 서겨치가 않잖아요 서겨치가. 단순히 잘난 척하는 아저씨인지 아니면 그 시위의 선거를 노리고 장례식을 그 대적으로 사전선거 운동하는 건지 말이야. 아유 무슨 사전선거 운동을 이런 데서 해. 아 진짜 내 말 좀 들어봐. 아 내가 제일 화가 나는 건 그 출전할 때야. 그 못 박을 때 말이야. 아니 핏줄이 지난 순서대로 유족, 친족, 지인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최씨는 내가 몇 번째 있는 줄 알아? 아 네 번째야 네 번째. 아니 마누라인 언니, 딸 경희,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동생이 내 차례 아니야? 근데 여전히 출가 왜냐고 하면서 나 못 잡혀있잖아! 아 당신은 그냥 오늘 가만히 있어! 아유 좀 그만 좀 해! 아니 너구나! 힘도 식풀도 없는 게! 아니 그런 거 보통 못대가리가 이렇게 툭툭 치면 되잖아. 근데 그거 있는니까 빡 치니까 우리 오빠가 니 짜증났잖아! 아 뭐하는 놈이냐 도대체! 아 영어로 지금 뭐하는 거야? 그냥 앉아 빨리 줘! 형님 잔잔이야 잔잔! 형님 잔잔! 주인입니다. 아, 그 시장 끝에 있는 집 말이죠. 예, 이전에 한번 같이 오시지 않으셨어요? 제가요? 예, 여러분 그만 봐. 삭시야! 아주 그냥 얼굴이 갈수록 잘생겨서. 너 혼자에다 친척도 없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여기 왔어? 어? 아이고 결혼하실 분이구나. 아유,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이고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딱밥 맞는데. 아니에요. 이쪽 기선자씨세요.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요. 아버님이요? 네, 기영식씨 따님 되신데요. 저 커피라도 한잔 드릴까요? 저 커피 드실래요? 아, 네. 야, 이 커피가 아주 기가 막혀요. 야, 상수야. 내가 바깥에 나와서 마시는 커피 맛이 몇 배야? 두 배! 아, 출출하다. 아주머니 식사 준비할까요? 아, 네 제가 나가서 할게요. 아, 아주머니 주세요. 제가 할 테니까. 뭐 이쪽은 뭐 커피 마시면서 뭐 도란도란 떠드시던지 알아서 하시고. 네. 기현이. 아, 좋다. 커피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잘 마시겠습니다. 아유, 꽤 힘드셨지요? 아, 네. 저희는 초상날부터 장례까지 전부 집에서 치렀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어우, 골치 아파 진짜. 장례는 어디서 하셨어요? 병원에서요. 오, 아유 그러세요. 아, 그. 아버지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셨는데 엘리베이터 이 관이 안 들어가서 병원으로 갔어요. 아유. 뭐 꼭 집에서 하려면 이삿짐 센터에서 사다리차를 불러야 한다기에 그만뒀고요. 아, 요새 그런 일도 있어요? 저도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뭐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서 장의사 쪽에 거의 맡기다시피 했고요. 아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네? 그 내 주변? 아, 네. 아유. 아, 저 미안합니다. 아유, 속상하셨겠다. 여보세요? 어, 미스바. 인상객이 거의 없네요. 맞아요. 저도 그다지 친했던 사이는 아닌데 호프집에 자주 들렸던 손님이라서 장례식장에 오는데 아유 문상객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아니,
우리 동네 분이시죠? 한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3년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 뭐라고? 그 직업은요? 전 직업까지 잘 모르죠. 호프집에 손녀딸이 자주 오셨거든요. 호프집에 손녀딸하고 같이 왔다고요? 아유, 말도 안 돼! 그게 될 줄 알았어? 왜요? 분명 손녀딸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아, 넣게 먹을 집안이네? 아니 왜 허구 많은 사람 놔두고 하필 손녀딸하고 술을 마셔? 아니 그건 그저 믿었어. 그건...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았어, 나중에 다시 전화해. 아버지 외상값 있다고 하셨죠? 예, 있긴 한데요. 아이, 그만두세요. 아니에요, 제가 드릴게요. 아유, 뭐 많은 돈도 아닌데요. 뭘 그만두세요. 많은 돈이 아니라도 샘은 샘대로 해야죠. 얼마요? 아유, 그만두시라니까요. 4만 9천 원입니다. 그럼 제가 5만 원 드릴게요. 아유, 농담이에요, 농담. 손녀따님한테 술 한 잔 사주신다고 외상한 거였는데 이제 다 괜찮아요? 저, 그런데 그 손녀딸이 안 보이네요? 제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할아버지 성인데? 애들은 놀라잖아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했어요. 아유, 뭐 시간 나면은 호프집에 한번 들리라고 하세요. 할아버지 추억도 있을 테니까요. 그럴게요. 저 근데 그 손녀딸이 은행을 다닌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 네? 아, 그 손녀딸님이 은행을 다닌다고 했거든요. 근데 좀 궁금해가지고. 그건 알아서 뭐 하려고요? 맞아. 그건 알아서 뭐 하려고? 아니 뭐 혹시 손녀딸한테 흑심이라도 품은 거야? 아 왜요? 뭐 저 흑심 품으면 안 돼요? 하여간 남자들 다 똑같아요. 아니 장례식까지 와서 저리 지나 몰라 진짜. 아니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 갖는 거 가지고 뭘 그러세요. 아니, 아니 그리고 누구 있을 때 물어보지 그걸 언제 물어봐요? 그 여자 손녀딸 아니에요. 손녀딸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누구예요? 난 모르죠. 뭐 술집에 같이 갔으니까 술 먹는 사이였겠죠 뭐. 에이 분명히 손녀딸이라고 했어요. 기영치 씨가요. 막 이러면 미히 미히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볼도 막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러니까 김이? 우리 김진우 씨 가족이 누구시죠? 아, 네 전데요. 15만 원이요. 네? 아 도시락 배달 왔는데요? 아 도시락 우리 그이가 시키러 왔는데요? 아 맞아요 고모. 아까 제가 도시락 시킨다고 했었잖아요. 아니 돈 주세요 15만 원. 도시락 배달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현금으로 주세요 현금. 언니! 아 이 인간 진짜 뭐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 진짜. 아니 그 방금 뛴 사람 못 봤어요? 아 그건 못 봤는데. 아유 알았어요.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아 이 인간 도시락 또 시키러 온 거야 뭐야 진짜. 아 신경질 나 씨. 들어오기만 해봐라 진짜. 아유, 고모 우리 접촉방 가서 도시락 먹을까요? 왜요? 아니 조금 있으면 축구 시합도 시작하고 다 같이 보면서 응원해야지요. 아 저기 최신호이도 있잖아요. 아니, 고모 아 나 그 말이 진짜 싫다고요. 저 그 손녀따님 말이죠.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네. 아니 정말 손녀딸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그럼 뭐 애인 사이는 아니었죠? 네, 고마웠어요. 문상까지 와주셨어. 아, 그 손녀딸이랑 여자분 말이죠. 자 이건 실례합니다. 야 경희야 너 여기 웬일이냐? 아이씨. 야야야 경희야! 아이고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웰빙도 시락! 마동일이가 직접 공수해온 자랑스러운 웰빙도 시락! 아 뭐야 오! 어머니! 일단 우리가 좀 쉬어야겠어요? 예, 쉽시다. 쉬어요. 아유, 아이고, 비싸.
많이 다 타버렸네. 전복수처럼 돼버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예. 괜찮으세요? 예. 머리 아파도 아프세요? 아니 우리 꼭 노숙자 같지 않습니까? 아유, 산 사람들이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걸 알면 되게 웃길 거예요, 그쵸? 예. 노숙자. 아유, 그나저나 좋으시겠어요. 문상훈 분들이 많아서 저렇게 난리들이니. 그 우는 사람이 많대요. 아, 그렇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다 시끄러워서 그래요, 시끄러워서. 한 친척분들만 해도 한 30명은 되겠던데요. 아, 모두 이 근처 살고 있어가지고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 때려 몰려요. 아,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모이는 재주는 하나 있나 봐요. 예. 아, 근데 같은 동네 살면서 뵌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아, 한 3년 전쯤인가 여기로 이사를 왔습니다. 왜 이런 시골로 오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서울로 가고 집사람과 둘이서 옷을 무슨 살아보려고 여기로 왔죠? 여긴 건물이라곤 그 화장도 하고 학교밖에 없어요. 20평인 땅인데. 예. 아니 부인께서는 어디 계세요? 여기로 이사 오자마자 세상을 떴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실은 이 심장이 좋지 않아서 요양계에서 온 건데요. 어이없게 먼저 그 연속극보다 갑자기 하더니 끝이더라고. 아유,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사람 일이란 정말 모르겠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러네요. 딸 말고 친척이 없어요? 있긴 있는데 사이가 안 좋아요. 아유. 이 왕래를 안 하니까 죽은 것도 알릴 수가 없는 거죠. 실은 그 딸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요. 아니 왜요? 자기 엄마 죽고 다른 여자 만났다고 날 남 취급하더라고요. 참나 참. 아유 뭐 죽었다고 경찰이 연락한 모양인데 와준 거라도 고맙죠. 아니 그래서 그 장례식도 아무렇게나 막 하고 이 옷도 나 이름. 아니에요. 그 우리 애가 경황이 없으니까 장의사한테 다 맡긴 거죠. 그 싸구려를 맡겼겠지 뭐. 대충 갖다가 안 해주는 것보단 낫잖아요. 뭐 나는 해준 거라고는 한 푼도 없는데 미안하기만 해요. 화장하라고 유언한 거예요? 유언할 새도 없었죠. 매장하고 싶었죠. 예. 에이 이제 못된 것 같은 일하고. 아니 하나밖에 없는 부모를 갖다가 이 불구덩이에 내팽이 치고 말아. 이런 천하의 막대 먹으려 같은 일하고. 어, 괜찮아요. 그 죽었는데 뭐. 야 이제 빌어먹으려나. 너 앞으로 잘 크다 말아 이러나. 어? 어쩌거나 너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다 이러나. 이래서 딸내미도 저한테 소용이 없다니까. 아유 괜찮다니까 그만하라니까. 이 호도다식 같은 일하고. 어? 개 같은 놈 때문에 그냥. 아니 뭐요. 내가 이럴 다 죽었어요. 아, 아니 어디로. 아, 전부 도망버렸나? 아이고, 김규현 씨 화장하라고 유언한 겁니까? 아이, 혈압이 팍 올라가는 바람에 한 방에 훅 간 거지. 이 평소부터 혹시라도 나 죽으면 화장해달라 그랬거든요. 평소부터요? 뭘 압니까? 깨끗하게 하겠지. 이 사실 저희 집 앞에도 선산이 엄청 큰 게 하나 있고요. 여기도 그 엄청 큰 선산 앞에. 어머니! 아이고, 그 어머니가 아직까지 생존해 계십니까? 배고파! 아직 일을 다섯시인데 정신이 많이 오그라들어가세요. 아유 멀쩡히 보이시는데. 아이고 어머니 죄송해요. 내가 먼저 까버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어머니. 제 들리지 않는 건 아니지만 나 꼭 말하고 싶었어요. 잘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요. 오래오래 사세요. 뭐라고? 아, 좀 맞춰! 어머니. 아니, 너 꼬리는 게 뭐냐? 언니 불났냐? 아, 왜 불에 그을린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밥 줘! 아, 어머니! 내가 보여요? 아, 야, 아. 너 말이야! 나를 막는 난 늙은이 취급하는 게 그럼 못 써! 아이 뭐든지 잘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지 아들 잊어버리는 애미가 어딨어? 배고파. 이 뭐예요? 글쎄요? 아니 보이신다니까 보이시는 거겠죠? 앞뒤가 말이 맞으니까? 저 어머니. 아. 저 실은. 아. 저 죽었어요. 지랄하고 있네! 아 나 진짜 죽어!
죽었어요, 어머니! 그랬냐? 예! 아유, 어쩐지 눈만 그리 다다했어! 예? 그래야 몸이 희미하게 보여! 정말요? 언제 죽었냐? 예? 아, 언제 죽었냐고! 그, 이틀 전 밤이요! 아유, 어쩌다가! 아, 제가 원래 혈압이 높았잖아요! 아, 그래, 또 무슨 열받는 일이 있었구나! 다른 것들은 그냥 당최 나한테 말을 안 해준다니까, 말을! 아니, 했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머니, 그 초상날에도 장례식장도 다 오셨었잖아. 누구 초상인지 몰랐어. 너였냐? 와! 아유, 시상도 나한테 죽었대. 아유, 아유, 죄송해요, 어머니. 아유, 저 나의 불효 자식 같은 거. 지혜미보다 번쩍하다니. 저는 이렇게 내가 못살겠지도 못했어요. 내 아들이 죽다니, 지혜야. 내가 어머니가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나보다 먼저 가면 난 늦었잖아 말이냐? 예비 보낼 때도 내가 먼저 못 가서 아니 됐었는데 말이야. 아, 죄송해요 어머니. 저분이 누구냐? 아, 예, 저분 있습니다. 기영식 씨예요. 오늘 우연히 같이 타게 돼서 알게 됐어요. 예, 오늘 화장터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울지 마라. 기영식 씨. 잘 부탁합니다. 네 인생 마지막 친구구나. 아니지, 저 세상에서 처음 사귄 친구지. 정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기영식 씨, 예. 왜 죽었어? 예. 화장장에 친척분들이 안 보이시던데 뭐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어? 아, 뭐랄까. 뭐야, 뭐 말해봐. 어? 예매한테 말해봐. 아버님, 기영식 씨 남대로 사정이 있겠죠. 설마 여자랑 그거 하다가 위에서 죽었나? 아, 우리! 야, 젊은 애라고 말이야! 요즘에 그런 사람 많대! 아니,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다 그거래! 아, 그만해, 어머니! 형님, 죄송합니다. 그 영화 처음 만난 건 1년 전 봄이었어요. 뭐요? 벚꽃 봉오리가 막 부풀어오르는 계절이었죠. 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64, 그녀가 28. 아, 잠깐 타임! 뭐 어떻게 된 거야? 몇 살 차이네요? 36이요. 와! 36이요? 아, 이거 이건 우리나라 복지국가예요. 이거 저 에드카드야, 퇴장감이라고. 재밌겠다. 저 얘기해봐. 아, 예. 그 처음에는 인생 선배에다가 간단한 그녀의 고민을 들어주는 정도의. 어? 아, 왜? 야, 할머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아우, 시끄러워! 아, 얘기해봐.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우, 재밌는 얘기 중인데 조용히 좀 해. 아, 뭐라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우리가 안 보이는 거잖아. 아, 됐네, 신경 쓰지 말라니까. 아, 어머니! 김진우 너 잠자코 있어! 김진우? 아, 얼른 얘기해봐, 기영식 씨. 기영식 씨? 아, 잠시, 할아버지. 아, 할머니, 저 조금 이따 뵐게요. 저 사람, 엄마가 완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우, 됐어. 야, 아까 그 얘기 계속 해보내 하지 말라니까. 나중에 다시 해요, 어머니. 아, 왜? 아, 엄마가 우리가 이렇게 중얼거리면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식구들 술담도 걱정하지 않게 해야죠.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나중에 꼭 얘기해줘야 해. 예, 예, 그럴게요. 어. 그러면 무조건 숨어주세요. 그래. 공부도 아주 잘하고 요즘 애들 납작이 예의도 바르고 아주 두 분 아이예요, 애가. 아,
선장이야! 아니, 뿐이 그 제 딸입니다. 아, 애인인 줄 알고 놀랐잖아요. 이쁘지요? 저기요, 희선자 씨. 네? 아니, 그 아까 좀 실수한 거 맞죠? 실수라뇨? 아니, 그 텔레비전 말이에요. 우리 모두 그 TV 보고 있었는데 막 선자 씨가 마음대로 채널 돌리고 그랬잖아. 그거 꼭 봐야 할 방송이 있어서 그랬어요. 뭐 축구도 지겹고 여러분들 식사들 하시길래 텔레비전 안 보는 것 같아서 돌렸던 거죠. 저기요, 모두 보고 있었거든요?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인데 1회전이고 그 우리 동네 영일보가 나왔다고. 그 작년까지 우리 오빠가 감독 맡았던 학교가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대회 나가서 우리 꼭 봐야 되는데 그 재미없고 유치 찬란한 오락방송을 꼭 봐야만 할까? 잠깐만요. 뭐 그쪽에서 보면 재미없고 유치 찬란한 방송일지 모르겠는데요. 나한텐 무척 중요한 방송이었어요. 아, 진짜. 난 서울에서 탤런트 프로덕션을 하고 있어요. 오, 아 여보! 야, 나도 해! 오늘 우리 회사 탤런트 중 한 사람이 처음으로 TV에 나갔어요. 5분 정도 되는 생방송인데 레스토랑을 소개하는 리포터일이에요. 그래요, 뭐 대단한 방송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한테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소중한 첫 번째 일이었다. 아니 그런 사적인 일은 나한테 말해봤자 소용이 없지. 사적인 일이라고요?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두 자기가 보고 싶은 방송이 있을 거고 하고 싶은 말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사적인 것은 자제하고 아 공통적인 걸 우선으로 해. 야! 너 지금 내가 듣고 있니? 이게 진짜... 저기요, 여기 화장터예요. 공공시설이라고요. 오늘 여기를 쓰는 사람이 당신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곳 시설 중에 있는 여러 비품을 사용할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고요. 아유, 이래요. 그 서류 프로덕션인가 하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상당히 도전적인 성격이네. 한지도 불러서 잘하네요. 공격수 아니야. 아니, 같이 쓰는 물건을 나도 좀 쓴 건데 뭔 말이 그렇게 많을까? 소리 좀 그만 질러서!
죄송합니다. 아유, 제 딸 때문에 참가신 일이 벌어진 것 같아가지고. 아, 아닙니다. 그 딸이 말이 맞는 말이죠. 이 시골이라는 곳이 워낙에 폐쇄적이니까. 고맙습니다. 아무튼 자기들하고 가까운 사람들만 생각하지 객관적으로 보면 저도 아주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 너 담배 입만 너 모르고 계셨어요? 아니 그럼 그게 아랫집 냄새가 아니라 너 애비벌레 담배 배웠구나, 어? 아니 다른 애들은 다 그래도 내 딸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아유, 저거 몸에 되게 안 좋은데 쟤. 부만의 자식이래지 않습니까? 다 늙으면 자식도 상전이에요. 그만 좀 말하라고. 에이씨. 아, 옆에 대학실에 가서 텔레비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아, 저희 학교가 전국대회에 나갔어요. 제가 감독 일을 그만두자마자 갑자기 세져가지고 뿌린 씨가 다 싸게 든 거지요. 그럼 저는 어머니랑 얘기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아, 예, 그러세요. 아유, 야! 고등학생이 담배 피면 안 되지! 몸에 내놓고! 아유, 공부도 안 돼! 야!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데. 도망가는 거 아닌데. 에이, 아까 도망갔잖아! 아, 그건 아까 그냥 놀래서 그런 거고! 야, 참 이상한 인연이다. 이런 데서 만나게 될 줄 몰랐어? 오랜만이네요. 야, 그때 노래방에서 진짜 재밌었다. 저야말로. 아, 그래? 뭐예요? 야, 너 긴 치마도 있었네? 아, 원래 이 길이에요. 맨날 머리에서 접어서 입어서 그렇지. 야, 깜빡이 마시니까 느낌이 좀 다른데? 그래요? 야, 진짜 어른스러워. 아, 나 어른이거든. 그래? 아, 맞다. 그 후로 유정 언니하고 만났어요? 아니, 안 만났지. 전화번호 물었잖아요. 전화번호를 묻기는 했는데, 아예 걸지는 않았어. 외롭다고 그러던데. 또? 상수씨의 노바디 다시 한번 듣고 싶대요. 아, 야, 농담하지마. 노바디 오, 젊은 애들 노래도 다 알고. 야, 38살이면 아주 젊어. 아니 뭐, 머리 모양이 특이해서 잘 어울린대. 아, 야, 놀리지 마. 아이씨. 아니, 젊은 애 비결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대. 어휴, 별창근을 당한다. 아버지. 오빠. 아버지. 아버지가 어딨어? 늦었어. 벌써 태웠구나.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 경훈아! 아니, 어디 가니 경훈아! 야, 경훈아!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여자들이 제 생일 때를 좋아라 한다니까요. 야, 역시 보충장력이 아니야. 도대체 몇 명이나 울린 거야? 제가 울린 적도 있지만요. 제가 운 적도 있습니다. 참네. 아, 여자들이 그렇게 따랐다면서 결혼은 어떻게 했냐? 죽도록 사랑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한 게 먼저가 나네였죠. 그러니까 왜 딸만 하나만 낳은 거야, 더 낳지 않고서?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요. 딸 하나 가진 것도 하늘이 도와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누라 죽고 외로워서 젊은 여자를 사귀었다? 저희도 처음에는 그냥 절친한 친구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집으로 초대도 하고 맥주도 한잔 하다 보니까 할배는 아저씨가 되고 아저씨는 자기가 되고. 아니 그래, 딸한테는 애인 있다고 언제 얘기를 한 거야? 호프집에서 맥주 먹고 집에 있는데 딸이 와서 본 거죠. 아니 딸이 뭐래? 가증스럽다면서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아유, 맞을만해. 아, 저기 기영식 씨 직업은 뭐였어? 중학교에서 국어 가르쳤습니다. 평생 교육계에 몸을 담고 있었죠. 국어 선생질만 하던 사람이 36 아래 아이하고 연애해도 되는 거야? 예, 이 사랑이는 국경도 시대도 나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는 말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이 용서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속인 거지? 나도 넘어가겠다. 아니, 속인 거 아니에요. 국어 선생님이 네 연애 편지를 좀 잘 썼겠어? 아니, 왜 꼭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실까? 그럼 어떻게 그런 연계를 꼬셨나? 꼬신 게 아니라요. 저희는
인터넷 카페라는 곳에서 알았어요. 어? 그러니까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고 모이기 전까지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 그 막 요새 젊은 애들 하는 막 그런 거? 예. 어. 거기다가 제가 글을 쓰는 거예요. 조금 젊은 척 하면서요. 어떤 식으로? 마음은 젊고 생각은 건전하며 보통 얼굴에 보통 티 자연산 한국인입니다. 38세 독신입니다. 친구가 됩시다. 일류마계 친구를 초월하는 연락 기다립니다. 지랄하고 있네. 야, 그런 걸 사기라고 하는 거야. 꼭 돈을 사기당해야 사기가 아니라고. 아유 괜찮아요. 다들 그 정도로 나이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없어요. 뭐가 조금이야 은청인데. 아유 그런 경박한 문구로 답장이 오긴 했어? 엄청 오죠. 한 200건 정도였나? 그렇게나 많이? 어휴 잡년들. 근데 뭐 어디 있는 뭐 술집이냐 뭐 시간당 얼마냐 하면서 그런 여자들한테만 연락이 와요. 그치.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그 28살 여자가 있었구만. 예. 걔도 인터넷을 보고 연락을 취하는 건 처음이었대요. 근데 진단반 농담반 하면서 연락을 취하는 틈에 희미가 같은 걸 알게 되었어요. 뭔데? 네? 아, 왜? 아, 뭔데? 경마요. 도박하는 거야! 건전한 레저 스포츠죠? 지랄 연방 났네! 야, 도박에도 뭐 건전한 게 있고 더 나쁜 게 있냐? 아주 그냥 손모가지를 톡 하고 분질러버려야 돼. 입 마디마디 잘라가지고 아그작 아그작 씹어먹어야 돼. 이 나쁜 새끼! 계속해. 에이, 저희는 뭐 주말이면 곧자 경마장으로 갔어요. 아예 같은 곳에서 살았어요. 사람들이 무슨 사이냐고 안 물어봐. 손녀딸이라고 했죠? 아유, 쥐꼬리만한 양심은 있구만. 그려 그려 막내딸이라고 안 한 게 다행이지 뭐. 아, 근데 얘가 감히 얘기 안 해라서요. 그 경마장 가는 날 아침이면 뭐 1에서 4 아니면 뭐 5에서 8이라든가 숫자가 문득 스치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들어온다니까? 한 번은요 135배나 되는 걸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2만 원을 걸었으니까 270만 원! 야 이 사기꾼아! 아주 그냥 발버거지를 턱하고 분질러버려야 돼! 이 발톱을 하나하나 쏟아가지고 알고장 아우장 씹어먹어야 돼 이 호락한 놈아! 또 해봐. 야 그때 정말 재밌었는데 하얏트 지하 가서 신나게 놀다가 지치면 이제 십칠번가고 똥을 보내기로 싸세요. 네가 그렇게 놀기만 해서 죽는 거야. 안 맞아. 어? 그 한 가지 철이 있는데요. 뭔데? 너 뭔데? 네? 혜미 저쪽 가서 말씀해 드릴게요. 혜미! 아 할머니! 아이고. 아 쌍수. 아 예 형님. 우리 집 식구들 다 어디 갔어? 에이, 다들 나갔어요. 경이 오빠 온 것 같은데. 아, 경이 오빠. 뭐, 네. 경이? 네, 경이가 오빠라 그랬거든요. 경이 왔다고? 네. 야, 이거 그걸 왜 지금 얘기해? 이 자식이 아주 웃긴 놈이네, 아주 그냥. 아니, 뭐니? 경이 왔대요. 아, 어떡하죠?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어디 고장나거나 부서진 곳 없나요? 어휴, 괜찮습니다. 다만 화장 중이었는데 이 기계를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와 다시 해야겠네.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아, 아니 고생하시는 거 제가 다 생각해 드릴게요. 현금으로 주세요. 아 네. 네. 아. 누구야 날 찾게? 경나. 경우 경우라 이 새끼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경이야? 아, 몰라. 오자마자 갑자기 달려나가더니 아빠 어딨냐면서 가마에서 문 열어 열어줘 이러면서 깜깜 눈을 뜨는 거야 문을. 왜 그랬어?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아버지한테 죄송해서. 바보 같은 새끼. 아니, 나라면서 얼굴만 잘생겨가지고 식구들한테 달라진 척을.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아버지 얼굴이라도 보는 것을. 제 시간에 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아유 됐어. 아 이렇게라도 온 게 어딘데. 아버지도 다 이해하실 거야. 미안해요 아버지. 마지막도 못 보고. 아버지 미안해요. 미안하게 뭐가 미안해 새끼야. 경훈아 내 새끼 잘 왔다 잘 왔어. 아니 어디 갔다 온 거야. 이 애비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너 배고프진 않아. 너 배고프지? 밥 먹어라. 밥 어딨냐? 저 병원에 도시락 꺼냈어. 도시락은? 아니 애비 죽었다고 헐레벌떡 끼어왔는데 저거 도시락 쳐, 너나 쳐먹어 이 새끼야. 감사합니다. 어 먹을래? 어 먹어. 야 국물이 없냐? 쭉 집에 없었지? 몇십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어디 있었어? 너 설마 뭐 여자 집에 처박혀 있었다던가 막 그랬던 거야? 아니야
뭐. 어, 그럼 어디 썼냐고. 경훈아. 그래 울어라 경훈아. 울고 싶은 만큼 울어오대. 남자는 말이다 일생 세 번 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어? 첫 번째는 경훈아 엄마. 아, 왜 그래? 어? 아버지 보고 싶었는데. 아유 우선 먹어라. 다 탔을 거다 지금쯤. 나 인도네시아 갔다 왔어요. 인도네시아는 왜? 인도네시아에 꽃사진 찍으러 갔었어. 오늘 아침 서울에 막 돌아왔더니 아버지 미안해요. 전화라도 하는 건데. 어버이 살아신 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동수지탄. 너가 잘 생겨라. 너나 이 건달 백수 육군대 쪽에 집에 도착해서 전화를 아버지가 죽었다고. 할머니 자식아 아버지가 죽었다니 돌아가신 거지. 하여튼 요새 국어 선생들 뭐 하나 몰라. 그래. 너도 밥 먹지. 물도 마시고 술도 잘 하시잖아요. 예? 아유 이틀 밤을 샜더니 시끄러워 이게. 너 사우나가? 사우나가요? 경훈아 저쪽에 방 하나 있으니까 거기 가서 천천히 먹어. 네. 아, 할머니 주무시는 거 모르니까 조용히 하고. 알겠어요. 야 경훈아 그 다 가자 다 먹어. 이 나이 때 많이 먹어야 돼 임마. 언니 경훈이 걱정은 하지 마요. 외국에서 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맞다 맞다. 오늘 영일고등학교 시합 있는 날 아니에요? 작년까지 김진우 씨가 감독하셨잖아요. 어, 아 내가 그거 방금 전까지 보고 왔었는데 그거? 아 전반 끝나고 3대0으로 지고 있더라고. 아니 7대7이라면 응원해야죠 형님. 형님 왜 파이팅 없으셨어요? 네? 형수님 왜요? 빨리 일어나라니까. 이거 싸우스 새끼가 이거 아주 파이팅 넘쳐. 야 길고겨. 야 내가 많을 거고 나도 너한테 하고 싶은 말 많어. 아 근데 오늘은 말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너가 아무 말도 하지 말어. 오늘은 그냥 아버지만 생각하고 싶어. 알았어요. 아씨 지겠어. 한 번 또 먹었어. 뭐야? 왜 그래? 그러고 보니까 진짜 오래간만이다. 어쨌든 잘 왔다. 와야지 아들인데. 오랜만이네. 진짜 오랜만에 다 모였네. 아버지 얼굴은 어떠셨어? 나 죽으니까 왔냐 이 새끼야? 편안한 얼굴 하셨어. 그치? 응. 맨날 화난 얼굴만 하고 있더니 얄미워. 그러면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 경훈아 벚꽃이 이쁘다. 그러게 벚꽃이 참 예쁘네. 날씨라도 좋아서 다행이다 진짜. 장례식 하는 데는 얼마나 들었어요? 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그래도 제가 장남인데 알아두는 게 좋잖아요. 장남이라서? 김종도 못 본 게 무슨 장남이냐? 너 봤어?
없어? 당연하지. 아빠 쓰러질 때 옆에 있던 게 나야. 얼마나 놀랬다고. 왜 화장하는 건데? 아버지 유서가 나왔는데 깨끗하게 태워달라고 하셨어. 뼈는 어떻게 하고요? 강에다 뿌려달래. 성명할 산소도 없잖아. 산 사람들 귀찮게 할 생각 없대. 제사상을 차려라. 얘들아, 우리 내일 어디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갈까? 좋아요. 좋아. 왜 그래? 연기. 어? 굴뚝에서 연기가 나. 아버지인가 봐. 아빠! 하지만은 나는 미희가 내 옆에 쭉 있어줬으면 했어. 안 그래? 너는 나의. 아, 어디 가신 거야? 아유,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어머니 라마차도 아무데도 안 계셨었는데요? 예? 네? 좀 전에 만나 뵀어요. 그런데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저쪽으로 가셨어요. 오빠. 아,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 거봐, 할머니 치매라니까. 경희야, 이거 어떡해. 왜 여기 온 거야? 아니, 안 그게... 오겠다고 약속했잖아. 죄송해요. 지금 와서 뭐야? 마음이 바뀐 거야? 아니에요. 미친년, 또라이 같은 년. 죄송해요, 갈게요.
이영식 씨가 아가씨를 빌려달라고 나한테 그랬어. 아가씨가 자기 마지막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불렀어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란 거예요? 아유, 미안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때때로 뭐랄까. 뭐 남으셨어요? 아이, 병이야. 그럼 손님은 실례하겠습니다. 기다려, 미! 기다려, 미! 정말이야? 정말이야? 기선자! 기선자! 선자야! 선자야! 내가 이점순 씨한테 부탁을 해서 전화를 걸어주신 거야! 내가 이점순 씨한테 부탁을 해서 전화를 걸어주신 거야! 미! 미! 네가 내 뼈를 뿌려줬으면 좋겠다! 네가 내 뼈를 뿌려줬으면 좋겠다! 마지막 부탁이야! 마지막 부탁이야!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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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됐어! 미리!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미찰명도 그러는 거야? 미안해, 죄송하다. 엄마가 부탁했다는 게 정말이야? 나는 못 담을 곳을! 나한테 기영식 씨 목소리가 들려! 아, 진짜 기가 막혀서. 살다 살다 이제 무당하고 애길 다 하네? 믿든 말든 그건 네 맘대로 하고! 하지만 이것도 내가 무슨 인연일 테니까 한마디만 할게. 그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남들 모르게 장례를 치르고 싶은 딸 기분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초상 치르는 게 너무 적적하지 않아? 아, 아버지가 섭섭해하실 것 같지 않냐 이 말이야. 섭섭하건 말건 우리 집 문제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사람 가족들만 슬픈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슬픈 거야.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는 마음은 사람마다 작든 크든 다 갖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런 마음들을 모르는 척하면 안 되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한테 사랑받았던 사람이 여기 왔잖아. 아니, 끝까지 지켜보게 하는 게 마지막 가는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도리라는 거지. 아, 아무리 아버지가 싫었어도 말이지. 할머니. 아, 할머니가 치매라고? 저는 괜찮아요. 가볼게요. 아, 아가씨! 저를 어떻게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이라면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미! 제 생각에 여기서는 기선자 씨가 제일 중요해요. 기선자 씨는 딸이고 저 같은 것보다는 몇십 배나 긴 세월을 아버지와 함께 보내셨으니 그만큼 애정이 각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선자 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 기선자 씨 입장이 되더라도 저 역시 똑같았을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자기 아버지가 나이 어린 여자하고 사귄다면 저 역시 참을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기선자 씨! 제가 이 말만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이는 이상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부끄럽지만 당당한 연인 사이였어요. 단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걸 빼거든요. 나 기영식 씨를 알게 돼서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후회 같은 거 안 해요. 게다가 제 주변에 경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제 직업상 경마를 좋아합니다라고 까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경마뿐 아니라 기영식 씨는 나에게 넓은 세계와 제가 절대로 알 수 없는 지혜, 지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저를 왕비처럼 위해 주셨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전이에요. 인터넷에 뜬 걸 복사해서 가져왔어요. 인터넷? 기영식 씨가 돌아가셨다는 글을 올렸더니 2만 3천 건 정도의 조전이 들어왔더라고요. 야, 2만 3천 건이나? 없애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진이에요. 부인과 선자 씨 어릴 때 사진이요.
자기가 가장 행복했었던 때라서 가장 소중한 사진이라고 했어요. 선자 씨 얘기 많이 하셨어요. 뭐라고 했는데? 내 인생을 설명할 시간도 없었다. 이해해달라고 변명할 수도 없었어. 다만 자랑할 만한 아버지가 안 가서 너한테 미안했고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하지만 너만 생각하면 기쁘고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은데 막상 보면 말이 필요 없어서 말도 못했다라고요. 사진만 보면 언제나 웃었어요. 부인 닮아서 머리가 좋다면서요. 그리고 부인이 죽고 외롭고 쓸쓸해 밤이고 낮이고 인터넷에 빠진 거였고 그러다 저를 만난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언제부턴가 집에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았어. 걱정이 돼서 집에 가봤더니 당신하고 같이 있었어. 너무나 큰 소리를 못해서. 아버지는 인격자였고 교육자였죠. 나도 그렇고 아버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나이 어린 여자와 어머니가 있던 방에 있었어. 그렇게 아버지가 활짝 우는 모습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나 분했어요. 아버지를 당신에게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엄마가 불쌍했고 그냥 당신을 질투한 거였어요. 그 기분 저도 이해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있어주시겠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끝나니까. 와! 감사합니다. 내가 좀 하지? 예. 정말 욕망인 거야? 아, 미쳤다!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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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죽어! 뭐? 죽어! 9만 5분 남았는데! 4대 빵에서 4대 3까지 떨어졌어! 어? 이거 우리 사람의 연장전이 하는 거야! 아, 야, 아무도 뭐 응원하러 가야지! 어머니! 어? 왜? 어머니한테 기영식 씨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셨죠? 어? 기영식 씨 목소리가 들려! 아, 그럼 애비 목소리는요? 애비 목소리도 들리지! 그럼 애비하고도 대화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아, 저 어머니 말씀 있거든요! 애비한테 제가 하는 말 좀 전해줬으면 했어요! 아, 알았어! 그러면 여기 기다리고 있어. 내가 부를 테니까 직접 얘기를 해. 어? 어, 얘들아! 아들! 아유, 빨리 와. 일로 와, 진호야. 아, 왜 그러세요, 어머니? 아, 참. 다른 사람들 눈엔 안 보이겠지만 여기 내 아들 김진우가 있습니다. 어, 진짜? 어디? 어디 있어? 여기 서 있어. 오빠! 오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라. 애비가 듣고 있으니까. 25년이 눈 깜짝할 사이였네요.
경훈이도 경희도 다 컸죠. 경훈이는 당신 닮아 고집이 좀 세서 당신 말 안 듣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일에만 파고드는 게 있으니 뭐든 잘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경희 정말 예쁘죠? 성격도 좋고 모범생이고 시집도 잘 갈 거예요. 당신은 축구에만 매달렸어요. 가족보다 축구가 먼저였죠. 매일매일 돌아오는 시간은 늦었고 원정 경기다 합숙이다 해서 집을 비우는 날도 많았어요. 아유, 그렇다고 당신을 나무라는 건 아니고요. 난 그걸 알면서도 당신하고 결혼했던 거고 당신에게 도움이 되려고 정말 애썼어요. 진짜 애썼어요. 난 당신이 집에 없어도 당신이 너무한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달라요. 당신이 원망스러워요. 당신이랑 좀 같이 있고 싶었는데,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었는데. 가족 여러분, 가족 여러분, 오늘 저 때문에 여기 오신 여러분, 오늘 저 때문에 여기 오신 여러분, 오늘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못난 아버지가 친족 여러분에게 극히 짤막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장남 경훈이, 우리 장남 경훈이
인도네시아도 좋고 사진 촬영도 좋지만 인도네시아도 좋고 사진 촬영도 좋지만 야 인마 너 몸 조심해야지 야 인마 너 몸 조심해야지 하고 싶은 일은 마음껏 다 해라 하고 싶은 일은 마음껏 다 해라 그리고 엄마를 부탁한다 엄마를 부탁한다 경희야 경희야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무나 정말 너무나 이뻐서 보기만 해도 아깝구나 너무나 정말 너무나 이뻐서 보기에도 아깝구나 우리 경희 시집 가는 날 여, 내가 손 꼭 잡아줄게 우리 경희 시집 가는 날 내가 손 꼭 잡아줄게 경희 옆에 내가 꼭 있어줄게 경희 옆에 내가 꼭 있어줄게 어머니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신상스럽게 무슨 아유, 왜 그렇게 오래 가실 것 같지는 않지만 죽으란 얘기냐 식구들한테 폐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어머니를 잘 모시도록들 해라 그리고 여보 여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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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건 없냐? 나는 언제까지나 당신만을 사랑하오. 아이 뭐 하세요? 빨리 해주셔야지. 안 부끄럽냐? 아 괜찮아요. 나는 언제까지나 당신만을 사랑하오. 나는 언제까지나 당신만을 사랑하오. 또 해! 나는 언제까지나 당신만을 사랑하오. 나는 언제까지나 당신만을 사랑하오. 나는 언제까지나 당신만을 사랑하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이 끝났습니다. 유족 여러분들은 바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이 끝났습니다. 유족 여러분들은 바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없어진 거네요. 아유, 이거 뭐라고 말해도 안 나. 식구들한테 잘해줄 걸 잘 못해줬어요. 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은 거네요. 살면서 후회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딸한테 미안하다 하고 싶었는데 마누라한테 해준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살면서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게 많아요. 아이 정말이지? 이렇게 덧없이 끝날 줄을 누가 알았겠어? 아이 누가 가르쳐줬었으면 이렇게는 내가 진짜 이렇게는 안 살았는데. 이제 와서 후회한 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경훈아! 경희야! 예비가 너희 보고 싶어서 어떡하냐? 아 강물도 흐르고 세월도 흐르고 사람은 죽고 저기! 짜라짜라짜라짜라 어머니 여보! 민사자야! 짜라짜라짜라짜짜짜 누구예요? 아 모르죠. 난 모르는 사람인데. 뭐 하는 거야? 우리 말인가요? 그럼 누가 또 있겠는가? 아니 우리가 보여? 보이니까 말을 하니.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야? 빨리 가야지. 어디를 가는데요? 아 어디긴 빨리 나와. 아니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을 어디 가냐고. 그리고 왜 자꾸 반말입니까? 반말이고 어디다 대고. 반말 좀 하면 어때서? 저기로 가주세요. 저기 저기. 아 저기가 어딘데요? 저기가 어디야? 아 죽음 가는 데 있잖아. 저기. 아유 거기가 어딘데요? 거기가 어디야? 아 어디긴 어디야. 어딘지 모르잖아. 내가 길을 아니까 데리러 온 거고. 아니 누구길래 길을 가요? 저승사자. 아유 좀 무섭게 생겨내는 거 아니야? 얘 송이 같은데. 어, 내 말이. 아 뭐 하는 거야? 가서 좀 물어봐요. 내가요? 에이씨. 소매를 죄송한데 어? 저승사 가십니까? 아, 어디서 주워 드는 거 있어가지고 아,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빨리 가자고. 저승으로. 아 저승이든 어디든 좀 빨리 가자고. 당신 같은 사람들 30명은 더 만나야 되니까 나 바빠. 빨리 빨리. 아니 30명이나 더 만나야 된다니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아 오늘만 그래 내일은 더 많아. 아니 그렇게 죽은 사람이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을 다 내가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마쁘게 생겼어. 게다가 요새는 아주 말도 그냥 징그럽게 안 들어 쳐먹어요 그냥. 말이 징그럽게 안 됐다니? 아니 택트처럼 빨리 가자고 하는데도 늦장이나 부리고 어? 어떤 사람 막 안 가겠다고 막 때가 쓰고 그런다고. 아니 때리시다니요. 담배. 아니 그러면 안 가고 싶은 여기 남아있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안 가도 돼요? 안 갈 거예요? 안 가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 남아있어도 되나? 아이 뭐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면 저 먼저 가고요. 아니 그러니까 안 가면 어떻게 되냐고! 예 그것만 좀 말해주세요. 아니 그런 건 저하고 상관없고요. 두 분 다 안 가실 거죠? 저 먼저 가볼게요. 아이씨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나 진짜 가고 싶었거든요. 여기 잡고 싶어 남아 된다고지? 그죠? 아 맘대로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에? 살아서도 맘대로 살았는데 죽어서도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 그러면 여기 남고 싶어 남아있어 된다 이런 말이지?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 그 세동으로 골라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잖습니까. 그렇죠. 저 평생 네 옆에 있을 겁니다. 평생. 아, 나는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아까 애들하고 옆에 내가 하도 있었다고 야단이잖아. 너희도 아까 보셨죠? 지! 어? 아까 울면서 여기 있으러 가는 거 말이에요. 그치? 아 우리 딸애가 하는 거 그 연예계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보통이 아니잖아. 돌봐줘야 된다고. 아, 그리고 나는 그 늙으신 어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아니 살아생전에 못할 용돈을 죽어서라도 얼마만큼 해야지. 그 여기 있고 싶으면 있어봐. 산 사람들한테 해만 돼. 아 여기가 또 뭔 소리야. 무슨 내가 내는데 해는 무슨. 여기서 아마 산 사람도 돌봐준다니까. 이봐 죽음 다 이렇게 억지를 쓴다니까. 어? 영혼이 사람들 틈에 섞여 있으면 산 사람들한테 몸에도 정신에도 안 좋은 거야. 몸에도 정신에도 안 좋다니까 뭔 소리야? 생각을 한번 해봐. 응?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은 그 주파수가 다른 거야. 그 주파수가 다른 사람들끼리 엉켰으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는데? 병에 걸린다든가 죽는다든가. 병에 걸려? 신고요? 당신들이 뭔 줄 알아? 아 우리가 뭐라니? 우리는 그 영혼. 에휴 우리는 귀신? 귀신. 내가 알기 쉽게 얘기를 해줄게. 잘 들어. 대답해. 예! 도로에서 개나 고양이 같은 짐승들이 차에 치여 죽잖아? 그치? 예!
그러면 그 뒤에 차들은 시체가 있는 걸 모르니까 밟고 비비고 문대면서 지나가지, 그치? 예! 그러면 시체는 순식간에 내장이 터지고 피가 튀겨서 지퍼처럼 납작해지잖아, 그치? 예! 그러면 그 뒤에 차들은 시체가 있는 걸 알아! 알아! 몰라! 모르니까 밟고 비비고 문대면서 지나가면 시체는 탈고 떨어져서 먼지가 되고 뒤끄리끄면서 사람 없어지잖아! 당신들도 다 탔잖아. 면은 빠져 가루가 되고 우리만 티끌이 되고 먼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은 티끌과 먼지가 된 거야. 티끌하고 먼지가 산 사람들 옆에 붙어 있어봐라. 우유! 들어오서 병나지. 여기 있으면 해만 돼. 자, 갈 거야 말 거야. 여자라서 말이야? 그래 그럴 거야? 아유 우리 딸 똑똑해서 뭐든 잘해. 나는 질적으로 다르지. 아 그리고 우리 미도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아야지 뭐. 아이 그럼요. 자 이제 갑시다. 잠깐만. 아이씨 왜? 하루만 더 있다가면 안 될까? 하루만? 저기 말이야 내가 그 갈 때도 좀 있고 그리고 이 마음의 준비라는 게. 그렇지. 아유 거기서 가는데. 안 돼. 안 돼? 그럼 저기 말이야, 나는 반나절이라도 괜찮은데 말이야. 저기, 이거 다 줄게. 아니 뭐 강도 건너고 밥도 먹고 막 그래야 된다면서. 이거 다 줄게, 나 필요 없거든. 어, 내 거는 담배도 다 줄게. 안 돼. 아이씨. 그러면 정확하게 5시간. 5시간 금방이야. 어? 정확하게 5시간만 있다가 갈게. 그래, 5시간 정확하게. 5시간. 안 되겠는데? 그럼 1시간만 더 있다가 만들까? 1시간만 더. 1시간인데, 아이 고생 1시간이야. 아이 안돼, 나 가야 돼. 아 선생님, 30분만 있다 가겠습니다. 예? 아 제가 지금 40분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그냥 못 가요, 그냥 못 가. 30분인데. 아유 30분인데. 아이 30분인데. 아유 30분인데. 아이 30분인데. 5분. 5분? 5분. 5분도 굉장히 길어. 밖에서 5분 기다릴게. 5분이 지나면 난 가는 거고 당신들은 여기 남는 거야. 남진 않을 거야. 나도 갈 거예요. 먼지와 티끌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 너 치매 걸린 너 내가 알아보기라도 했어? 다 탔어. 아무도 알아본 사람도 없어. 5분이 지나면 난 가는 거고 당신들은 여기 남는 거야. 바람 같은 인생이야. 멈추지 않아. 티끌. 불쌍 허다한 인생 세상 파직이란 이만 그 거지.
저죠. 야, 우리 또 노래방 가서 재밌게 놀자. 아, 생각해 보고요. 아, 그래? 에이, 진짜! 에이, 왜 나한테만 그래요, 그걸. 에이, 진짜. 경아! 저 사람 지금 안 좋은 사람이니까 말도 하지 마! 아, 아니야, 고모. 아니, 그냥 고모 말 들어. 아, 아주 고모 시험시험해요. 아, 이것만 치우고요. 이거 제 연락처예요.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네. 어, 야, 경아. 아, 축구 4-3으로 졌다. 어, 결국 졌대요? 어, 내년에 기대해볼까? 내년에 모두 같이 응원하러 가요. 아, 좋지. 대충이 빨리 오니까 그때 아버지 사진 들고 와서 같이 보여드려요. 아, 아가씨! 어. 잠깐 나 좀 봐봐! 네? 기영식 씨가 전해달라는 말이 있어. 뭔데요? 은행에 돈이 남았을 테니까 잘 부탁한대. 부탁이라뇨? 네, 봐봐. 코리안 다비는 맨 먼저 최우수 경주만은 장화다부터 살았는데 이거 말 이름이야? 맨 먼저랑 장화다랑. 네. 기영식 씨가 제일 좋아하던 말들이에요. 지랄하네. 엄마 아프지 마세요. 건강 조심하고. 저기야. 왜? 서울에서 탤런트 프로덕션 하신다고요? 그런데? 연락해도 돼요? 서울 오면 한번 연락해보든가. 아, 진짜요?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걱정하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기 여러분, 저 갑자기 죄송한데요. 왜 그러니? 저희 이렇게 모인 것도 인연이니까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지금? 아, 사진이야, 싫어. 사진도 안 했어요. 왜? 그래요? 그럼 이쪽으로 보여주세요. 다른 분들 기다리고 계세요. 자, 김진우 씨 가족들 다 이거 보세요! 아, 저희만 찍는 건 아니고요. 그럼 누구랑 찍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같이 한 장 찍고 싶어서요. 아유, 그렇게 하는 거야. 짜식이 잘 들었네. 아, 잘 들었다, 이거. 어서 오세요. 그래, 모두 찍어. 기성자 씨랑 강민 씨도 이리로 오세요. 할머니 매다? 아유, 우리 와요. 오케이, 오케이, 의자. 고정수 씨도 이리로 오시고요. 어디 저희가 돼요? 아니, 나 괜찮은데. 아니, 왜 찍을 때 이쪽 얼굴에. 아, 아저씨들 해보세요. 네, 말입니다. 에이, 사진만. 아, 사진 찍을 때 이미지는 나비들 모이는 계곡입니다. 나비들이 왜 모여? 저 인도네시아의 스라웨시라는 섬에 있는 나비 계곡에 가봤는데요. 거기는 별의별 이상한 나비들이 물을 마시러 들리는 곳이래요. 크기나 날개 색깔이 서로 다른 나비들이 마치 한 가족처럼 몰려와서 물을 마시면서 쉬는 장소인데 나비가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들리는 곳이래요. 그 물을 마시고 죽고 후손인 나비들이 와서 다시 그 물을 마시고 거기서 이승에서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저승으로 간다는 거죠. 아, 나비들도 뭐 돌고 돈다 뭐 이런 뜻인가? 뭐 미카나 말이야.